빵! 여러분 헌터 빵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 바로 바다에서 족대질로 잡힌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보통 족대질이라고 하면요 보통 하천에서 해가지고 뭐 피레미나 운전하면 쏘가리, 메기, 가물치 요런 거를 잡아서 추배를 파는 건데, 사실 이 족대질을 바다에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 앞 바다로 가가지고 족대질을 해서 잡히는 해산물을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주제는 낭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영상의 99%가 자연과 함께하는 영상이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대리만족이냐,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하천에서 반두질하고 낚시해서 잡아서 구워서 먹고 요런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종종 헌터팡님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힐링한다 요런 댓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요, 저도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정말 너무 힘이 나거든요. 왜냐면 세상 살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각박하잖아요.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 사실 제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일주일에 진짜 단 몇 초라도 그냥 웃으시면서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는 채널을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낭만입니다. 자 근데 혼자 낭만 떨기 싫어요, 같이 떨어요. 렛츠고.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잡으러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해루질을 볼 건데, 자 오늘 양띠들 모였습니다. 양띠들 쉼내끼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라라. 자 룰랄링구랑 우리 까망이님이 가져왔는데, 자 저희가 전부 다 양띠입니다. 양띠라서 저희 셋은 다 반말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곰팡아 잘 지냈어? 어 그래 그래. 어,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 저는 이렇게요. 어, 예, 하더라고요. 맞지? 나랑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형님한테도 반말하던데. 까망아. 자 바로 해루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오늘 해루질 큰일 났다. 여러분 오늘 그 수위가 너무 높은데요. 이게 동해도 이제 빠졌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낮은 수위에 들어간 게 맞는데. 아, 오늘 날 누가 잡았냐? 형님이요. 이렇게 셋이 만나면 항상 이런다. 그래서 반말 한번 해줘. 까마. 저런 장난입니다. 형님이 다 받아주세요. 족대질 한번 해볼까? 족대질 해볼까요? 근데 형님 잠깐만, 일단 여기 돌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 돌게. 어. 돌게 무조건. 여기서 잡아서 먹는 것 중 최고가 돌게거든요. 형님 돌게 시체, 돌게 시체. 시체 시체. 탈겁이에요? 좋은 거 같은데? 탈겁질이요? 아니 아니 돌기 말이에요. 아 돌기. 박하지 새끼, 박하지 새끼. 먹어봐요. 뭐이 새끼? 아예 그냥 욕 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먹어봐에서 뭐이 새끼야라고 나오니까. 이거 멘트 짜보셨죠? 이거 해야지. 자 여기 물고기 많아요. 많은데 다 망상어예요. 망상어. 저희 그때 여기서 족대질 해가지고 망상어랑 쥐누름이 잡아서 먹었었거든요. 쥐누름이 나올 것 같은데 족대질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형님. 맞아요. 한번 털어볼까? 한번 털어볼까요? 어디다 댈까? 자 여기 앞에다가 족대를 대면은 여기 풀 밑에 숨어있는 뭐 노래미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의사님 그쪽에서 와. 의사 너 여기 이 돌 사이 여기 풀 털어. 귀찮다는 듯이네. 형님 한마디 해주세요. 쉼내끼 대표로서 뒤질래? 이렇게 강한 워딩 오랜만인데. 아, 나 너무 좋아. 야 의사 가 출발해. 채니 형님한테 배웠지? 아니 형수가. 그렇지 그렇지. 채니 형님 형수님이 더 잘해. 아이언. 야 로테타 로테스. 이거 뭐 이거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데 뭐 다 나가겠네. 황금 개구리 할 때 네가 구멍 낸 거잖아 이빨로. 뭔 소리야. 아니 그냥 막 나오는 거. 형님 오늘 이거 야, 잘 되시네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일로 한 마리. 돌게요? 야 의사 오지 마. 진짜 돌게요? 어디? 작아 작아. 그래도 한 마리 여기 있어. 아 너무 작은데? 야, 잡아 잡아 잡아. 라사. 그렇지. 어 오. 아 샹크스 만들었어. 절로 갔어 절로.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씨. 티 안 해. 그래 어차피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사과해 곰팡이 분들한테. 왜 내가? 그냥 해 우선. 곰팡아. 뭐 곰팡아라 한 거 아니야 방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오 해상 해상 해상. 오 개나이스 개나이스. 예 나이스. 해상 라면 너 먹어봤어요 형님? 라면은 안 먹어봐. 쫄깃쫄깃해져요. 맛있어요. 아, 진짜? 어, 챙겨 챙겨. 챙기 챙겨. 챙겨. 아. 아 지금 아유, 나와줘야지 아유, 물이. 아 얘는 모르네. 야 근데 기억해봐. 우리 막 이렇게 장난으로 놀리잖아. 놀리는데 까방이님이 나중에 자기 영상 보고 너를 너무 왕따시키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원래 그렇잖아. 처음에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하시잖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진지하게. 형님 때문에 저 집에 가서 막 울고. 뭐 이 새끼야? 아 돌게 씨알이 잘다 근데 그죠? 맞아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게 대군소가 냄새가 샴푸 냄새가 비슷하게 나잖아. 아! 아, 저 햄스트링만 안 나갔어. 여기 한번 쳐볼까요, 형님? 여기 앞에 한번 대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방 뛰어. 아야! 어, 뭐 쳤다. 무게 많죠? 야, 이거 그거다. 범돔이요? 범돔 아니고, 이거 우리 베트남에서 봤던 거. 독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오, 이거 뭐지? 종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이거 뱅의 새끼잖아요. 망상어 아니죠? 눈이 보니까 황줄감쟁이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네네네네네 아, 네. 그럼요. 저희 잡았습니다. 저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너 진짜. 둘 셋 방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저 울지 마, 이 새끼야. 왜? 그냥. 아, 내가 봤을 때 약간 너가 좀 전에 슉슉 하면서 주도권 잡아가지고, 형님이 대표인데, 또 심래끼 대표인데, 네가 나 됐잖아. 죄송하다 해. 아니, 못하시냐고, 그러니까. 와, 이 거만한 거 봐봐. 알려드려요, 형님? 야, 진짜 뱉어? 자, 에너지 얻었습니다. 에너지 얻었어요. 형님, 우리 저쪽 가볼까요? 아, 근데 여기 오늘 수위가 너무 높긴 하다. 거기는 진짜 없긴 한데, 한번 쳐보자. 여기 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부터 쳐볼게요. 여기 있다. 쫄짱기. 쫄짱기 일단 담자. 라사, 이렇게, 라사. 들어가. 일단 저기 육지 쪽에서 쫄창기 좀 잡을까요? 돌 디벼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일단 먹을 거를 좀 확보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물고기 개 많은데, 형님 다 그거예요. 작은 거. 이 노래미는 약간 겨울에 이런 데 좀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수온이 높아지면은 이런 데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삼은 왜 그러지? 해삼은 지금 많이 나와요. 뭐, 잡았어요? 성게. 근데 너무 작다. 뭐는 방세? 작은 거 잡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형님, 형님은 지금까지 몇 층 있어요? 있던 여기 없어. 뭐였는데요? 흰둥이였나? 아, 까망이니까. 그럼 하나 여기서 하나 지어드려. 하나 지어봐. 모이새끼야? 계속 하고 계세요, 형님. 형님이 모이새끼야, 모이새끼야 하는데 괜찮은 게 나와서 형님이 어? 이렇게 절개 만들어줘. 시작. 모이새끼야? 야, 멈추겠다. 야, 멈추겠네. 멈출 수밖에 없어. 형님. 근데 나 욕 좀 그만해야겠어. 그래. 아니, 동네 꼬마 애들이 날 알아봤어. 뭐라고 했어? 불알링구?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 희성이한테. 희성아, 너네 아빠 불알이야?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 희성이가 와가지고. 아빠 친구들이 아빠가 불알이래. 지금 희성이 그 야, 이제. 걔? 형님, 저 지금 멘트 친구들. 미안, 의사나. 여기. 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치? 아, 잠깐만. 자세 딱 잡아. 너무 일렁인다. 잡았어요. 잡았어? 아니야. 아야. 잡았어. 빨리 넣어.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오케이, 육수 나왔다. 형님, 쫄창기 두 마리만 잡으시죠. 오케이. 저거 하나에 한 쫄창기 여덟 마리 좀 치거든. 잘했다. 잘 벌렸어. 딱 좋은 타이밍. 불알아. 아, 형님, 돌게 잘 보는데? 이쪽이 원래 좀 돌게 존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근데 다 거만거만한 것 같아. 지금 시즌이. 이러다가 11월 되면 살차고 막 엄청 커지거든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보세요, 형님. 군소 지금 한 다섯 마리 저 하고 있어요. 야, 니 조그만, 그 조그만 애들이야, 임마. 너는 그 지금. 어, 옆에 물고기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형님, 개빨라요. 절대 보지. 왜? 발을 밟고. 아니었어요? 누른 줄 알고 개세게 밟았는데. 옆에서 나는 그냥 중재하는 게 너무 재밌어. 우와. 엄청 많죠, 형님. 이거 개군소예요? 창군소예요? 개군소예요, 개군소. 아, 얘들이 아, 이제 좀 크니까 얘네 둘이 하네. 아, 와. 얘네 다섯 명이서. 더 보여. 다 해. 너희 다 해서 번식해. 내 네. 컨텐츠 미래다. 자, 여러분, 옆으로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마리 뛰어다니는데. 학공치네. 어, 이거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봤던. 손으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았다. 야. 뭐예요? 이거 봐봐, 의사. 처음 봤지, 의사님.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야. 아, 망했다. 아, 김우성이. 왜 그러세요? 김우성이 들어가지고 망했어. 야, 겨우 잡았는데. 내 탓이야. 어, 됐다. 저게 작아가지고 틈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조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들었잖아. 그러니까 틈으로 나갔어. 계속 내 탓하네. 잠깐만. 컨택이 신기하게 생겼다. 아, 왜 이렇게 못 잡아? 나와봐, 나와. 어, 보여줘. 아, 형님 족대지 왜 이렇게 못 잡아? 탐만 계속하네. 그렇지. 오케이. 야, 잘하네 이 친구.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보인다. 얘네 근데 크면 안 보여. 크면 통통하고 맛있어. 아, 한 30cm 이상 커집니다. 보통 이제 투망으로 할 때 저 녀석을 많이 잡는데 새끼들을 저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와, 이거 봐봐. 지금 학원치 개뛴다. 학원치 개뛴다. 단거리 학원치 뭐야? 날치 같아. 너 근데 진짜 날치 못 봤지? 진짜로 날개 달려가지고 퓽 뛰어가지고 500m씩 날아. 아, 이게 안 믿네. 진짜라니까? 500m라는 그게 사실 가늠이 좀 안 되긴 해. 나른다는 거. 500m는 뻥이지. 형님, 2km까지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로. 야, 내가 이렇게 생물 이런 걸로 구라친 거 봤냐? 구라지롱! 이것도 넣을까? 안 돼, 형님. 안 돼. 아, 좋지. 이거 넣지. 이거 넣어야지. 아, 난 이건 줄 알았어, 형님. 이거 홍합들. 아, 홍합도 괜찮지. 아, 네. 홍합은 이제 수온 올라가면은 여름에는 삭시토신이란 거 생겨가지고 아~ 네,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독성이 안 없어진대요. 잘난 척하지 마. 그게 또 잘난 척 될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닥쳐 형님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형님. 와, 여기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널려 있어요. 큰 거만 가져가게요. 큰 거. 큰 것만. 어, 좀 평균적으로. 형님 다 크네. 여성아. 불알. 그렇게 말하기로 한 거야? 불알. 쫄짱개 발견. 쫄짱개 숨어 있어요. 너무 귀엽게 숨어 있는데 이거 잡아도 되나? 잡아서 내장 갈라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해봐. 이거 잡을래? 이렇게 넣어서 손을 찝어. 직원. 너 직원 잘하잖아. 와, 물려고 하니까 바로 손 빼는 거 봐.
오케이. 직원. 여기 보말 좀 가져가자. 보말 좀 따주세요. 형님 지금 제주도에서 보말 따면 안 돼요? 개방어장에서는 따도 상관없어. 아 상관없고. 여름에는 8월 1일부터 문어가 금어기야. 아 돌문어? 돌문어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호수라도 금어기입니다. 보통 이게 휴가철에 다 금어기라고 보이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해루지 낮 빼고는 하시면 안 돼요. 밤에는 특정 지역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선아 너 요즘 운동하냐? 돌 좀 한번 들어봐. 이거? 어. 이 돌이요? 어. 이 소리를 어떻게 에이 봐요? 친구야 할 수 있잖아. 친구야 당황하지 말자. 컷 다시 가보자. 하나 둘 셋. 야 의선아 이거 혹시 들 수 있어? 들 수 있지. 나는 운동하잖아. 자 이제 여기서 제 이 정도 인정. 형님이 뭔데? 야... 형님이 뭔데? 때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바로 뺨 아까 못 친 거 때리려는 줄 알고. 조창기야 잠시만. 아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미안해, 물지 마. 의사, 빨리 와줘. 졸장개 물고 있어. 자, 이 조그만한 개도 물리면 겁나 아픕니다. 지금 다행히 운 좋게 장갑을 물려서 다행이지. 이거 진짜 살 물렸으면요. 소리 지르고 바로 털어버려요, 저는. 덩크! 심리끼 콜라보 한번 보자. 선생님, 심리끼야. 채니 형님 형수 보여드릴게요. 채니 형님, 내가 빙의할게. 자기야, 빨리 와. 안녕하세요, 자기야. 자. 있어요? 뭐야, 뭔데? 노래미? 노래미. 우와, 개 나이스. 대박. 야, 자기야, 잘했어. 오씨, 야 한번 꺼내보자. 나이스. 이게 노래미가 있고 쥐노래미가 있는데 이 꼬리로 확인을 하거든요. 꼬리가 둥근 녀석, 요 녀석은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살도 진짜. 많고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키. 형님 여기 잘 피 많은데. 자기야. 먼저 했잖아. 자기 준비해. 네 오빠. 자기야? 네, 빨리 왔으러 씨발로마. 아이씨 양. 어때? 아, 개못하네. 난 소질이 없나봐. 내가 알려줄게. 보여줘 자기. 내가 알려줄게 자기야. 보여줘. 내가 봤을 때 늙은 자기가 족대만 잘 대주면 돼. 늙은 자기. 방금 늙은 X 라고 자기야 그렇지. 오 좋아. 오케이. 잘 펴졌어. 아 이거 망했다. 그죠? 아 너무 빨랐다. 어디? 뭐야? 어 뿔물마지개다. 우와. 저렇게 뿔물마지개라고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해초 같은 걸 자기 등에 얹어가지고 은신을 해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한 60몇일 때 내 거에 댓글 쓰는 곰팡이 분 한 분 계시거든. 그분이 뭐라면 뿔물마지개 등에 있는 해초를 떼가지고 미역국을 만들어 먹어보자 해주세요라고 하시거든. 그분한테 한마디. 물 한마디를 내가 해. 아깝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게 근데 앞으로 걷는 게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밤개. 아 밤개구나. 네, 다른 겁니다. 얘는 앞으로 걷네. 밤개는 정신 나가서 앞으로 걷네 이렇게 이거. 자 방세. 얘는 맛이 없어요. 뭔데? 돌개 커? 집게로 함부로 하지 마. 아니야 도전해봐. 의정아 잡아라. 잡아 할 수 있어. 확 잡아야 돼. 이거 개빨라. 야야야. 예 좁아. 이거 아니야? 이쪽에 있어. 이쪽 주변에 있어. 이 새끼 아니야? 어 맞아. 잡아. 아 뭐야. 안돼 방생 살자. 아 이게 물 속에 있어가지고 엄청 커 보였구나. 아 방생. 아까 걔 아닌 것 같은데 얘 근데. 그치. 어 더 컸어. 더 컸어. 확실히 컸어. 야 여기 또 있다. 여기. 얘는 무조건 제가 잡을게 한번. 자고 있구나. 잘 자라 리발레. 큰일 났다. 야. 붙이면 안 돼. 아니야 돌. 오 여기다. 어디? 여기. 아, 여기 들어왔어. 오케이, 크다. 우와, 나이스. 오늘 거 중에 제일 크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해. 야, 잘한다, 내가 잘한다. 다 잡는다, 내가 다 잡아. 내가 다 몬다, 내가 다 몰아. 나와봐, 씨. 어, 손을 안 돼. 우와. 어, 어떡해요? 예, 이거 보여줘야지. 쭉 치면 돼. 야, 나와. 집게 하나 없애? 이거 집게를 벌려야 돼. 벌써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너희 돌개한테 물리면은 살 바로 찢어져. 근데 왜,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하나, 둘, 셋. 아,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게 벌린 힘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일단 이 상태로 넣어봐. 그럼 지가 풀 거야. 됐어? 넣어. 지가 풀 거야, 이제. 오케이. 나이스. 에레파쇼. 나이스. 자.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아, 셋. 아, 야자씨. 아, 원래 위로 올라갔나? 어, 여기 돌개 중이다. 돌개 중이다. 잘 찾아보자. 돌개 넣어야지. 라면은 돌개 중. 무조건 지금 라면은 사실 끝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해물 라면 먹을 거거든요. 그만 사이즈 나오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돌개가. 아유, 집에 갈라다가 다들 돌아왔잖아요, 지금. 잘하네. 정말 검은 한 표정 치워. 돌아왔잖아. 아까 그 귀여운 거 한번 보여줘. 아야 여기에 돌개들이 먹을 게 풍부하면은 이렇게 몰립니다 한 곳으로. 돌개 좀 벗어나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 무릎 높이고 평상시에는 여기가 한 발목 높이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박하지나 이런 큰 개들 있죠. 라면에 넣어서 먹을 아니면 간장게장을 할 만한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요 지금 돌개.
이게 한 11월 되잖아요. 큰 놈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해루시라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자, 돌게 또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나쁘지 않은데? 형님, 나쁘지 않아. 킵 사이즈. 돌게, 돌게. 지금 얘 자기 집게 부순다. 어때? 라면 추배를 할 만하지 않아? 맛있겠다. 들어가. 뭐 잡았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우선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아, 여기서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오, 사이즈 좋아. 이게 진짜 맛있어. 오고구만 뭘. 와, 근데 이거 쫄복 사이즈 미쳤다. 이거 정신 명칭이 뭔지 알아? 쫄복이요. 땡. 복섬. 복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복섬인데 지금 소리 뭔 줄 알아? 이 가는 소리야. 방금 했지? 보건은 이가 엄청 단단해서 이 낚시하잖아. 그러면은 줄 다 잘라. 보건은 손 절대 입에 넣지 마시고 손질도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너 이거 수산시장 가면은 손질해주거든. 먹어봐 나중에.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식감이야 이거. 제가 사이즈 진짜 좋다 근데. 오, 사이즈 좋았어.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했고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저는 사실 몇 마리 못 잡은 줄 알았거든요. 이야, 저 돌개 크기 봐라. 자, 저 돌개 세 마리랑 노래미 한 마리, 고둥, 쫄당개르기 두 마리 이렇게 해서 바로 어. 지금 밖에 취사가 가능한 곳 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상 깔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먹을 거는 해물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손질하시죠. 손질도 내가 해. 잡는 것도 내가 다 잡고. 잡는 거 나랑 까망이 다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 친구들아. 그래. 그래, 과감하다. 좋아, 잘하네. 와. 제가 편의점에서 저 지금 사왔거든요. 얘는 칫솔로 조져주면 돼. 혹시 형 칫솔 바꿔도 돼? 내 칫솔. 에이, 그럼 형 칫솔 여기 닦으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먹으라고요? 와, 근데 얘 좀 무섭다. 다리가 보라색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흔히 해루시라는 사람들은 보라돌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더 커집니다. 11월 달엔 진짜 커지거든요. 근데 요것도 아주 준수한 사이즈야. 오, 셀프로 시켜봐. 오, 벌려져요? 와, 진짜. 진짜 세죠 얘. 진짜 세. 형님 손 조심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가위 잡았어. 도도도도도도도도 한 마리 잘 잡아보자. 도도도도도도도도. 깨끗해져라. 등 잘 닦아줘 등. 자, 여러분 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해줄게요. 들어가라. 자, 개 한 마리 더. 대출라. 얼치. 저 쫄짱 개는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아. 너. 안 닦아, 안 닦아, 안 닦아. 여러분 낭만입니다. 안 닦아요. 저거 손질해야 돼. 노름이. 그러면.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생선 칫솔질은. 자, 생선도 자 이런 식으로 다 손질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느러미를. 라삭 사모라. 여기 배를 가위로 싹싹싹싹 잘라줘. 으아, 잔인하구만. 물을 주세요. 물. 여러분, 그래, 다 넣어. 오, 여기 개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나이스. 낭만이지. 이거 넣어야지. 이거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렇지. 잘 비네. 세수 한번 해, 세수. 세수. 그렇지. 잘했어. 어때, 형님? 거의 노예인데? 이야. 야, 벌써 냄새가. 이야, 기가 막히다. 아, 고생했다, 친구야. 자, 이거 오픈할게요, 여러분. 빠라바빰빰. 이야, 미쳤다. 와, 냄새가 진짜 이거, 그거다. 이거 육수 미칠 거야. 확실히 시간이 2시 4분이니까 텐션이 좀 떨어지긴 한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막 텐션 이런 촬영보다는 약간 이번에는 소소한 그런 낭만을 주제로 한 맞아.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약간 고등학교 때의 추억? 그리고 지금 누구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바닷가 가서 이런 거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지금 차 타고 바다 오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형이 치울게. 어, 그래. 야자지, 지금. 아, 그래? 어. 야자? 야, 이 젓가락 깔아. 빨리 깔. 아, 그래. 그러면은 너 울어 그러다가. 저거 하자. 표정이 진짜. 내가 근데... 진짜 안 웃을 테니까 날 웃기면 그 웃긴 거 있어.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아, 네.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때리는 거. 진짜 이거 마음 먹으면은 웃기기 쉽지 않거든요. 어, 맞아. 진짜 쉽지. 근데 솔직히 할 수도 있어. 왜? 야자 타임이잖아. 근데 니는 우리한테 존댓말 했어야지.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네. 해, 새끼야. 존나 정세 같게. 존나 정세 같게. 야, 너 방금 웃었잖아.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아, 진짜. 이겼다. 너 맞아야 돼. 왜? 땅콩한데. 아니, 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아니. 아니 형님 그럼 아무것도 없네. 형님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깍두기 같은 아니, 거였어? 안 웃을 수 있는 사람. 너 안 웃을 수 있어? 그냥 까만 웃을 수 있죠. 안 웃을 수 있어? 전 진짜 안 웃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대결하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이제 웃겼으니까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안 웃을게요. 아, 알았어. 일단 유선이 먼저. 아, 쳐다봐야지. 형님 진짜 아 나 진짜 못해. 아, 웃겼다. 맞지. 아 나 개그는 아닌가 봐. 나 지난번에 댓글에 누가 뭐라고 했어요? 다큐나 하세요. 그래서 아 진짜. 어. 그러면 아. 종이컵 좀 가져와라. 안 돼. 진짜 하나 할까요? 자, 짠. 아 진짜 개 개 말아먹는 거 혼자 그냥 먹고 있고. 그래 한마디 하세요 형님 대표로서. 그래 어, 한 잔 따르고. 어, 그럴 수 우리 까망이도 뭐 네. 올해는 잘 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어, 너도 처먹었냐? 야, 아 죄송합니다. 야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덕담 하나 하자. 한 말씀 해주세요. 시부랄 것들아, 우리 한번 잘 되자. 200만 유튜브 한번 돼보자. 그래 그래 그래. 가지. 아유 좋다. 아유. 야 맛있겠다. 아, 뜨거워. 어허 이게 장윤설은 모르고. 아, 형님 드릴라고. 아 제가. 네가 빨던 컵에. 네. 로얄젤이라고 합니다. 진짜. 야 너 그만해라. 너 그 날아간다 새끼야. 죄송대로 죄송합니다. 날아간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대로. 근데 진짜 가마형처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이 차이를 잊어요. 아. 하다 보니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막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 그렇지. 깍듯하지. 제가 형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보통은 형이 밥을 사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주고 싶거든요 형님들한테. 아니, 네가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 잘 벌잖아요. 그건 또 아니지. 아, 그거랑 근데... 다른 거야. 아 너는 날 돈으로 봤구나. 아 그렇게 얘기한다. 새끼였네. 새끼였네. 이게 잘 된 게 말이야. 다 누군가의 도움에. 초베르 먹어볼게요. 자, 초베르. 낭만 지렸다. 너무 맛있다. 2024년 됐을 때 이런 목표 같은 거 세워. 올해는 뭐 하겠다. 나는 동회사니까 1월 1일에 무조건 저 해를 보거든요. 해를 보면서 항상 다짐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유튜브 시작하고 5년 동안 거의 다 그 해에 이루고 싶은 거 하나씩은 와, 이루어지더라고. 그게 너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거야. 곰팡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된 거고 주변에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거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있잖아 지금 현재. 우선이가 올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요. 항상 출발. 저한테 욕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씨. 아, 회사 다닙니다. 회사 다닐 거고. 회사 쉴 때면 좋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 와이프는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회사 다닐 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우선 그 사람들 싫대요? 사람들 욕하잖아. 맨날 만나면 회사 욕하잖아. 그러니까 그 중신세기가 옆에... 한 명 있어요. 김대기 김과장이었나? 김과장 욕 맨날 하잖아. 저희 과장 그런 직급을 안 왔습니다. 아 그래? 애초에 저희가 지금 키즈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해가지고 막 미팅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차차 제가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는 게 다들 그렇지만 이게 사실 빛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의정이도 어디에 차려? 지역만 얘기해줘. 지역은 시흥입니다. 시흥. 시흥의 신혼부부들 의정의 키즈카페 하면은 제 영상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계란 테러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놀러... 에? 한번 놀러 오세요 다들. 아 그럼 시험 가야지. 형이가 애기 있고 우리 셋 다 지금 애기가 있어가지고 막둥이도 놀러 오기 딱 괜찮을 사이즈니까 놀러 오세요. 많이 놀러 오세요. 첫째 데리고 가도 재밌겠다. 아니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다 가도 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돈 받을 거예요. 첫째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고2. 와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세 삼 이렇게 들으면? 왜냐면 그냥 진짜 두세 살 차이 나는 형 같아요 저한테도. 정신 연령이 좀 낮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진짜 잘해주시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왜 구독 아니야? 이거 진짜 섭섭하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 감정이 너무 전달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 순간. 들으셨죠 여러분? 형님이 눈치 줍니다 여러분. 솔직히 헌터빵 영상에 내가 제일 많이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냐? 맞아요 맞아요. 왜 안 그럴까? 분석해드려요? 아니 됐어. 나도 알아. 우선이 꿈은 개그맨이었어요 원래. 근데 나도 한때 개그맨이야. 아 진짜? 저도 개그맨인데. 근데 실제로 개그맨 형님, 개그맨 꿈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표정도 짓고 막 그러지. 이거 때려 될 것 같은데요. 개짜증나네. 개짜증나네. 우리 토레사로 딱 짠 한번 하려 했는데 우리 셋 다 술 안 먹으니까. 컴퓨터 해야지. 2025년으로 할까요? 아, 얼마 남았어. 2025년도에도 다 같이 이제 좀 행복하게. 사실 뭐 돈이고 뭐고 좋지만 다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면 저는 솔직히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컨텐츠가 노는 게 됐어요. 그렇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일은 해야 되니까. 맞아. 일을 하러 가는 게 너무 너무 즐거워. 일하러 가는 게. 아 집에서는 안 즐거? 즐겁지. 뗄 뻔했네. 너는 어때? 저는 빨리 일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성훈아 이거 편집해. 저는 술 진짜 계속 못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술 잘하고 싶다. 술 잘하고 싶다 했는데 이게 한 서른 중후반 가니까 내가 술 못한 게 진짜 다행이다. 사고도 없고 돈도 많이 아꼈고 어떻게 보면 물론 술 자리는 너무 좋아하지만 술 자리에서 술 안 먹고 근데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술 먹는 게 낙이잖아. 분위기가 재밌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술 마시면은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오히려 떨어져. 기분이 안 좋아져. 저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스무 살 때 걔가 술을 먹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먹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아 이래서 술을 먹는구나. 그래서 택시 타고 어지러지한 상태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현관문 열고 신발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빨래 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어. 뭘 봐 이거. 거기서 씨
저게 미쳤나고 바로 등 때리더라고. 거기서 이제 끝. 나는 2002년 월드컵 때 신나게 응원하면서. 아, 그때 진짜 좋았어. 그 뉴스에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차 위에 아, 나 형. 바지 벗고 그냥 땅콩 흔들던 거. 그때 엄청 재밌었지. 아 2002년도 진짜 재밌었는데 아쉽다. 왜요? 저 초 5여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축구 가고 분당 중앙공원 가가지고 응원하고. 아, 나름 그 맞겠네. 재미가 있었어요. 나름 그 어릴 때의 그 재미. 저 이제 방구석에서 피파 하면서 이제 설정해놓은 거죠. 한국 대 독일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오늘 이긴다 하면서. 나는 위닝 많이 했는데 위닝. 너는 뭐 했냐? 그때 아마 많이 쳤을걸요? 그선이 별명이 딸바보야 딸바보. 나중에 이게 딸라면 너무 잘해준다고. 이름도 지어놨어. 뭔데? 희주. 희주? 희성이 희주. 아 내가 지난번에 아,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희성이가 뭘 많이 갖고 놀아? 자동차. 그러면 아들 나요. 어? 왜? 우리 큰딸이 자동차를 그렇게 갖고 놀더라고. 그 다음 아들 나왔어. 어 아들 나왔어. 전 무조건 외동이라. 너 낳을 거야? 둘째? 키즈카페 잘 되면? 근데 묶었잖아. 나. 묶었어? 안 묶었어. 이 새끼야 지금 구라치고 있네. 묶었어? 아니 안 묶었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묶을까 말까? 아니 근데 지금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희주는 뭐 일단 보류. 일단 네가 가지고 있잖아 지금 희주. 희주야 듣고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어제 희주 책상 앞에서 잠깐 외출했다고 들었는데